절도 혐의로 붙잡힌 뒤 경찰차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해 공개 수배된 20대 남성이 은신해 있던 오피스텔 20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한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강제로 엽니다.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24살 설모 씨가 오피스텔 2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작물 판매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던 설 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차에서 수갑을 풀고 달아나 공개 수배 중이었습니다. 설 씨는 수갑을 풀고 도주한 뒤 계속해서 이곳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설 씨가 은신해 있던 곳은 여자친구의 동생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119 구조대와 함께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설 씨는 투신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 씨는 3층 테라스로 떨어져 숨졌고 그 충격으로 설치된 철 구조물은 형편없이 휘어졌습니다. 공개 수배에 나선 경찰이 설 씨를 잡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이닥칠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사장이 보시다시피 여기 철망도 쳐져 있고 철제 구조물도 쳐져 있기 때문에 안전피스 설치가 매우 곤란하다, 불가능하다. 무리한 검거 작전이 도주 중인 절도범을 투신으로 내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